에미상 최우수 드라마상의 왕좌위 게임 로스앤젤레스 AFP는 연합뉴스 17일 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0회 에미 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상을 받은 판타지 드라마 왕좌위 게임 게임 오브 스론즈 배역들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 HBO가 제작하는 왕좌의 게임은 이날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상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bulls@yna.co.kr 서울는 연합뉴스 문정식 기자는 케이블 채널인 HBO 가제 작가는 판타지 드라마 왕좌위 게임 이 70회를 맞는 올해의 에미상 시상식을 휩쓸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왕좌위 게임은 17일 밤 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 시내 마이크로포스트 극장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상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왕좌위 게임 이 역대 에미상 시상식에서 챙긴 각종 상은 모두 47개에 이른다. 1949년 첫 시상식이 열린 이후 가장 화려한 수상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셈이다. 아마존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즐 에미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 샹 로스앤젤레스 AFP는 연합뉴스 17일 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마이 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0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을 받은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즐 더 마블러스 MRS 메이젤, 위 에이미 셔먼 팔라디노, 앞 왼쪽 등 배우 및 제작진들이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 아마존이 제작하는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젤은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을 포함 모두 8개의 상을 받았다. bulls@yna.co.kr 아마존이 제작하는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 또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상을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작품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였다. 레이첼 브로스너앤과 알렉스 보스타인이 각각 최우수 코미디 주연 배, 우상과 조연 배우상을 받음으로써 출연진들에게도 상복이 터졌다. 반면에 지난해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상을 받았던 핸드메이드 테일, 시녀 이야기, 위 제작 출연진들은 빈손으로 행사장을 떠나야 했다. 스릴러 드라마 디 아메리칸스, 위 매튜 라이스가 최우수 드라마 배우상을 받았고 최우수 드라마 여우상은 더 크라운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분한 클레어 포이에게 돌아갔다. 에미상 최우수 드라마 배우상의 매튜 라이스 로스앤젤레스 EPA는 연합뉴스 17일 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의 제7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드라마 배우상의 영광을 안은 스릴러 드라마 디 아메리칸스 위 매튜 라이스가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짓고 있다. bulls@yna.co.kr 한편 FX 네트워크가 제작하는 범죄 미니 시리즈 잔니 베르 사체의 암살은 이 부분의 최우수 작품상과 주연 배우상을 받아 적지 않은 소득을 챙겼다. 올해의 에미상은 전통적인 방송사와 신흥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무대이기도 했고 그 결과는 박빙이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인 넷플릭스가 HBO와 동등하니 세 개의 부문별 상을 받으면서 무시 못할 실력을 보인 것이다. 시상식은 최우수 버라이어티 쇼로 선정된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 SNL에 출연하는 코미디언 콜린 조스트와 마이클 체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연예인들의 입에서 미투 운동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시 돋친 농담이 쏟아지는 등 정치적 색채도 강하게 풍겼다. HBO 대표작 왕좌위 게임 AFP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9월 18일 16시 1분 송고.